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곳에서 말하는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. 아무런 직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제가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전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서민의 희망과 대전의 소망을 담아서 이룰 수 있도록 말씀드릴 것입니다.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것입니다. 존경하는 여러분,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.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늘 외쳐왔습니다. 그러나 현실은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과 지방은 인구 절벽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. 수도권은 지방의 불균의 현상과 지방이 인구 절벽에 맞서 과연 어떤 시장에게 우리의 시민과 대전시의 운명을 해야 할지. 시장 자리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. 탁월한 통찰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하며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시민의 삶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탁월한 경륜입니다. 그 일을 해낼 수 있는,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. 우리 허태정 시장 후보, 4년간 충분한 경력을 쌓았습니다. 어찌하면 잘하는지, 어찌하면 터지는지 알았습니다. 바로 풍부한 경륜이 이번에 다시 한번 허태정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. 두 번째는 결단력입니다. 매사에 유야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이 옳고 어떠한 것을 내가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아는 결단력과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돌파력, 이 돌파력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이 바로